수요 세미나 4차를 오늘 또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일곱 등잔대와 일곱 촛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다 측량하며 알 수가 있습니까? 때로 늘 성령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야만이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으로 증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증명을 하며 믿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잘 되었고 무엇이 잘못된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또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곱 등잔대와 일곱 촛대. 왜 이런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까? 자, 여기에 보면 일곱 등잔대가 나오고 일곱 촛대가 나옵니다. 그럼 구약 시대에 일곱 촛대였습니까? 일곱 등잔대였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성경 한 가지만을 제가 초이스해서 이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번역된 성경, 우리나라 말, 영어가 아닙니다. 헬라어, 그리크도 아닙니다. 히브리 말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 한국말로 여러분들에게 일곱 등잔대와 일곱 촛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이제 만든 과정을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여기 이제 등불을 밝힌 등잔이 있죠. 거기는 분명히 기름으로 불을 켜게 됩니다. 이 기름은 무슨 기름입니까? 올리브 기름입니다. 그런데 이쪽에 일곱 촛대는 뭡니까? 촛대를 꼽은 겁니다. 그럼 구약 성경에 촛대를 꼽아가지고 성소 안에 두었는가? 자, 우리가 성경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 꽃이 나옵니다. 이 등잔대는 전부 정금으로, 뭐 거기에 아무것도 안 들어간, 오직 정금으로, 순금으로 만든 겁니다. 근데 이제 그 꽃이 있어요. 꽃, 일곱 개의 꽃이 있는데, 그 꽃은 아몬드 꽃, 또 살구꽃이라고도 합니다. 살구꽃. 근데 영어는 전부 아몬드로 나와요. 전부 아몬드로 나와요. 자, 캘리포니아에 가면은 아몬드 밭이 있다고 합니다. 전 가보지는 않았지만은 제가 이렇게 사진을 캐첩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가 아몬드 농사를 많이 짓는 것 같아요. 자, 이것이 아몬드죠. 아몬드. 자, 그 다음에 살구꽃이 있습니다. 근데 개역성경에는 살구꽃이라고 나와요. 살구꽃.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살구꽃. 자, 살구꽃이 꽃이 아몬드꽃하고 비슷해. 비슷해요. 그런데 열매가 달라. 열매가. 열매는 복숭아 같은 거예요. 복숭아 같은 거.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이걸 살구꽃을, 살구를 무슨 복숭아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여기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입증을 해야 되죠. 우리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개역성경, 등잔 일곱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 개정도 등잔 일곱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킹제임스 성경도 너는
등잔대에 등잔 일곱을 만들어. 그 다음에 표준 세번역 개정판 등잔 일곱 개를 만들어서 그것 등잔대 위에 올려놓았다. 이렇게 번역이 어느 번역이 잘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개역 개정은 그냥 등잔 일곱을 만들어 이렇게 해버렸어요. 근데 킹제임스 성경은 너는 등잔대에, 그 등잔을 어디다 올려놓죠? 등잔대 위에다가 올려놓는 거죠. 그래서 등잔 일곱 개를, 등잔대와 등잔과는 달라요. 등잔대 위에다 올려놓는 것이 등잔입니다. 그래서 등잔들에 불을 붙임으로써 그것들. 그 다음에 새 번역 보세요. 등잔 일곱 개를 만들어서 그것 등잔대 위에, 그 번역을 잘한 거예요. 등잔대 위에 무엇을 일곱 등잔을 등잔대 위에 올려놨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런 것을 좀 유심히 보면서 아하 이게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내가 성경을 좀 자세히 보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8장 2절로 4절을 보면 2절을 보면 아론에게 고하여 이르되 등을 켤 때에는 일곱 등잔을 등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개역이나 개정이나 모든 성경은 지금 여기서 등잔대로 나와요. 촛대로 안 나와요. 촛대로 안 나와요. 다 등잔대로 나와요. 네? 등불을 켤 때에는 일곱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하고 킹제임스 성경도 등잔 등에 등 똑같은 일곱 등잔 등잔대. 네? 구약 성경에는 촛대가 아니죠. 모든 성경이 뭐라고 하면 일곱 등잔, 일곱 등대 이렇게 나오고 있죠. 표준 성경도 보세요. 등잔을 밝힐 때는 등잔 일곱 개가 등잔대 앞 맞은편, 촛대가 아니죠. 자, 그 다음에 개역 성경을 보세요.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대 앞으로 비추도록. 개정도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보세요. 킹제임 성경도 등잔대에 등잔들, 등잔대. 그 다음에 표준 세번역 성경도 등잔이 등잔대. 다 등잔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개역 성경도 등대에 등대. 등대를, 다 등대로 나와요. 등잔대. 촛대로 안 나옵니다. 구약 성경이 전부 등대로 나와요. 등잔대. 킹제임 성경도 마찬가지요. 등잔대. 등잔대. 세 번역도 마찬가지고 다 등잔대로 나오죠. 자, 여기까지 구약 성경에 전부 등잔대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장 20절로 딱 들어가 봅시다. 자, 개역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일곱 금촛대라 이렇게 나오죠. 갑작스럽게 신약시대 딱 들어가면서 일곱 촛대라고 나와요. 그 일곱 촛대는 개정도 마찬가지죠. 일곱 촛대라. 일곱 촛대라. 근데 킹제임 성경은 일곱 금 등잔대에, 일곱 금 등잔대는 제대로 번역을 했어요. 구약 성경하고 일관성이 있는 겁니다. 성경은요,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구약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킹제임스 신약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그러면 성도들이 혼돈이 되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등잔대라고 했으면 신약 성경도 등잔대라고 해야죠.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혼돈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나중에 내가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공동 번역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들 공동 번역에 보면 뭐라고 그랬죠? 일곱 황금 등경이라고 나와요. 일곱 황금 등경. 그리고 천주교 성경, 천주교 성경도 일곱 황금 등잔대. 일곱 등잔대. 근데 참 웃기는 것을 제가 봤어요. 이분들이 황금 등잔대라고 하면서 글 넣을 내용을 보면은 일곱 촛대로 말을 해버려요. 그래서, 아니, 이분들이 이상하네.
황금 등잔대라고 해놓고 왜 촛대라고 말을 해버려? 어, 그래서 야, 이거 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일관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장 1절을 봅시다. 야, 보면 일곱 금 촛대라. 개역성경 개정도 마찬가지. 일곱 금 촛대. 킹제임 성경은 일곱 금 등잔대 이렇게 나오죠. 그럼 포이즌 새 번역에 보면 일곱 금 촛대 딱 금 촛대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자, 5절을 한번 봅시다. 5절도 마찬가지죠. 촛대를 다 촛대를. 그런데 킹제임 성경만이 등잔대를 이렇게 번역이 됐죠. 표준 새 번역도 촛대를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과의 일치가 안 됐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비춰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중요한 대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ASB, 영어 성경이죠. ASB하고 킹제임 버전이 있어요. 거기는 어떻게 번역이 되느냐, 영어로 캔들스틱이라고 나와요. 촛대로 나와. 그리고 한글 킹제임스, 이성우 씨가 번역한 한글 킹제임스 있죠. 그 킹제임스 성경은 너는 순금으로 촛대를 만들되 그 촛대를 두들겨서 만든 것이다. 그래서 응? 킹제임스, 그 한글 킹제임스 성경, 이성우 씨가 이제 2년 전에 세상을 떠났었는데 촛대로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걸 왜 그랬을까? 그분은 킹제임 성경을 번역을 했기 때문에 똑같이 킹제임 성경하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정동수 교수는 이 영어를 안 받아들인 거예요. 안 받아. 어떻게 받아들이나 이제 넘어가면 이제 자 봅시다. ESV, NIV 뭐라고 했는가? 킹제임 성경에서 NIV는 무척 공격을 하죠. 공격을 해요. 그런데 NIV하고 ESB가요 어떻게 번역이 됐냐면 램프 스탠드라고 번역이 됐어요. 램프 스탠드가 뭐죠? 등대라는 거예요. 등대. 등대요. 그래서 NIV 보세요. 어? 램프 스탠드. 그 다음에 ESB도 보세요. 램프 스탠드로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자, 그러면 킹제임 성경을 말하고 있는 목사님들도 많이 있고 성도들도 많이 있는데 자, 영어에는 왜 캔들스틱이라고 하고 오히려 NIV는 구약 성경을 등잔대로 일곱 등대 똑같이 번역이 됐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제 영어로도 구약 성경 NIV, ESV 다 들어가서 보니까 전부 램프 스탠드로 나와요. 똑같아. 일관성이 있어요. 일관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좀 더 깊이 일관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문제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밝히고 싶습니다. 왜? 이게 구약 성경의 일곱 등잔과 신약 성경에 들어왔으니 일곱 촛대로 번역을 함으로 인해서 일곱 촛대 사이에 이렇게 다니시는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합니다, 목사님들. 왜? 개역, 개정이 그렇게 번역이 되었고, 또 우리말 성경, 표준 성경도 전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직 정 목사님이 번역한 그 성경만이 바로 등잔대로 나와요. 그러면 그 정 목사님이 등잔대로 말한 그 영어로 번역을 해보면 어떤 거하고 같아요? 킹제임 성경은요 안 맞아요. 그분이 킹제임 성경을 오래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 번역을 저기 정 목사님은 램프 스탠드로 번역을 한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는지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제대로 번역을 한 거라고 봅니다. 자,
아까 우리가 서두에 여기 등대 곁에 나온 여섯 가지 등잔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자, 구약 성경에는 전부 등잔대로 나오죠. 근데 신약 성경에는 촛대로 나옵니다. 정말 이 촛대가 맞는가? 어떤 것이 맞는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어라고 알려주셨어요. 그 성막은 저 하나님이 왕국에 있는, 그러니까 천국에 있는 하늘 왕국, 그러니까 Kingdom of God, Kingdom Heaven, 그곳에 있는 거, 그 모형을 다 보여준 거예요. 그 모형을 따서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셨어. 성막을 어떻게 만들으라고. 그래서 성막은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뜰, 뜰하는 물두멍이 있잖아요. 그리고 제단, 거기서 헌물을 드리는 제단상이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 성소는 뭐죠? 거기는 세 가지가 들어가 있죠. 거기에 보면 빵 1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향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개역 성경에는 그 12개의 빵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진설병이라고 말을 해요. 진설병. 그 진설병이라는 것은 뭡니까? 떡병자거든요. 혹시 진설병이라고 주장하고 계시는 목사님들에게 한 가지 묻고 싶어요. 뭘 묻고 싶어요? 그 무슨 떡이요? 인절미요? 시들떡이요? 무지개떡이요? 무슨 떡으로 진열을 했냐는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 누룩 없는 빵입니다. 누룩 없는 빵. 예? 그래서 열두 지파를 상징해서 바로 열두 빵을 진열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성소 안에는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촛대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촛대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기름으로 불을 밝히게 되어 있습니다. 예? 기름을 뭐 해석하면은 우리가 성령님이라고도 말을 많이 하는데, 뭐 제가 그런 걸 가지고 지금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자우지간 예? 이 불, 기름으로 등잔대를 하나님이 만들으라고 하셨다. 그리고 금향로. 그 다음에 이제 지성소. 지성소는 법궤가 있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 파트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으라고 하신 것을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여기서 본격적으로 이 촛불을 누가 자꾸 주장하느냐, 촛불을 누가 사용하고 있느냐, 우리가 이걸 볼 수가 있죠. 자, 보면은 신흥 5동에 성 요셉 성당이라는 성이 있는가 봐요. 뭐 저는 뭐다 모르고 있는데 설치했던 촛대입니다. 그 안에 이거 다 공개한 거니까 제가 공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높이가 100cm, 지름이 10에서 12cm, 또 이 부활초와 대림초라고 합니다. 자, 어디서? 성당에서 초를 그들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우동 성당은 지난 5월 29일 오후 7시 30분에 성모님을 공경하고 성모님을 따라 자신을 온전히 그리스도께 봉헌하는 성모의 밤 행사를 가졌는데, 이렇게 촛불을 엄청나게 켜놓고 봉헌하기 위해서 촛불을 켜놓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왜 이렇게 촛불을 캐톨릭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하는가, 그랬더니 그 내용을 좀 읽어보니까 봉헌, 봉헌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봉헌. 그러니까 촛불을 켜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 이런 차원에서 이런 촛불을 킨다라는 내용을 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원평성당에 5월 27일이죠. 밤 7시부터 8시 30분까지 성당에 많은 교우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순태, 요셉,
본당 신부님이 집전으로 성모의 밤 행사와 말씀의 전례 예식을 가졌다. 엄청난 촛불을 켜놨습니다. 촛불, 촛불. 자, 우리 기독교는 촛불입니까? 성령님의 불입니까? 에? 우리 성령님의 불을 받아야죠. 성령님의 불을 이끌려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거죠. 촛불에 이끌려서 합니까? 우리 좀 더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자, 봅시다. 자, 대림절. 대림절 화환은 본래 독일과 북유럽의 가정에서 성탄 장식으로 시작을 하였는데, 대림절 화환과 함께 대림절 촛불을 밝히는 것은 대림절 동안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에서 사용하면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이 촛불의 그 유래가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정확한 건 제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은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알게 된 건데, 자, 이와 같이 이제 캐톨릭은 촛불의 문화예요. 왜 그들은 이렇게 촛불에 집중을 하고 있는가? 우리 기독교는요, 촛불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성령님. 성령님이요.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어떤 보여주는 식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보여주려고, 사람에게. 보여줄.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는 뭡니까, 또? 동수 감리교입니다. 감리교에, 여러분들 감리교에 가면, 다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강대상 뒤쪽에 제단상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거기다 촛불 켜놓고 있어요. 난 좀 이해가 안 가요. 왜? 어떻게 기독교에서, 촛불로 제단상을 만들어 놓고 있냐, 이 말이요. 그게 똑같잖아요. 감리교 보세요. 동수 감리교에서 한, 저기, 그걸 찍은 거, 이거 인터넷에서 다 나온 거예요. 제가 가서 찍은 게 아니에요. 인터넷 나온 다 공포된 거예요. 그 뒤에 보면은 뭐가 나오죠? 일곱 촛대가 나와요. 일곱 촛대가. 그런데 이게 어디로 들어왔느냐 하면 기독교로 들어왔어요, 촛불이. 기독교로 들어왔어. 근데 기독교에서 촛불이 들어온 걸 당연하게 그걸 받아들입니다. 왜? 요한계시록에 일곱 촛대라고 했으니까. 촛불을 했으니까 왜 뭐가 그게 관계가, 뭐가 문제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자동으로, 오르내리기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오늘날 목사님들이 무슨 말을 안 하죠. 할 수가 없죠. 왜? 우리가 성경을 자꾸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성탄절 촛불 예배가 어떤 일? 뉴비전 교회. 여기 이제, 여기 있는 뉴비전 교회가 아니고 한국에 있는 뉴비전 교회가 이렇게 촛불을 켜놓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촛불 예배를 많이 드리더라고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문화를 자꾸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게 자꾸 다른 곳으로 실천이 가는 거야. 우리가 이런 건 좀 조심해야 되겠죠. 자, 기도의 촛불로 밝힌 예수 탄생. 아니, 예수님 탄생을 하는데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촛불 켜놓고 이렇게 합니다. 여기에 어떤 분들이 모였냐면 종교 단체들이 모였어요. 교단, 단체. 이들이 모인 상태에서 어떤 기사가 데일리 군 뉴스에서 찍은 겁니다. 찍은 겁니다. 여기 보세요. 서울뉴스에서 권영민 기자가 이제 이렇게 찍은 건데, 25일 성탄절을 맞이해 전국의 성탄과 교회에서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미사와 예배가 일제히 열렸다. 또 개신교, 천주교는 물론이고 불교 등의 이웃 종교도 성탄 메시지를 발표했다. 자, 참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참 좋다. 네 종교 옳고 다른 당신 종교는 틀리다. 이런 게
없으니까 얼마나 참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좋습니까? 자, 이러다 보니까 이 촛불 문화가 일반화 돼버린 거예요. 일반화 돼버린 거예요. 여기 또 캐톨릭을 보면 캐톨릭은 언제나 촛불이 촛대가 있어요. 그런데 양쪽에 세 개가 있죠. 여섯 개가 있죠. 그 다음에 가운데는 예수님 동상이 있습니다. 일곱 촛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가운데는 예수님의 동상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딱 그 다음에 자 불교. 자 이제 지금까지는 캐토릭하고 예, 또 이렇게 기독교로 들어온 그 촛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불교를 한번 봅시다. 불교 사원에서 촛불의 행로 열두죠. 그 다음에 자 여기에 보면 부처님 동상과 불교 조명 촛불 화재와 불에 반영된 로열트인데 이렇게 물이 있었던가 봐요 거기에. 그래서 반영이 돼가지고 찍힌 거예요. 자 그래서 불교도 뭐죠? 전부 촛불을 가지고 해요. 촛불을. 자 여기 보세요. 자 불교계가 옛날에 광우병 촛불 시위 있잖아요. 그런데 불교계가 광우병 소고기 먹으면 안 된다. 미국 소고기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스님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데모를 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 촛불 가지고 하는 거예요. 촛불 가지고. 촛불 가지고. 정치 투쟁을 하고 있는 거죠. 촛불. 자,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읽을 때 일곱 촛대로 읽지 마시고, 일곱 등잔대로 읽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틀린 것은 고쳐요. 왜 틀린 것을 왜 안 고치고 우리가 성경을 봅니까? 왜? 성경은요 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가 설교하면서 잘못됐는가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면서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틀린 것이 오히려 그 더, 그게 원칙으로 생각하고, 그걸 계속 주장한다면, 성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대로 배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 개역 성경은, 구약 성경은 잘 번역이 됐어요. 개정도 마찬가지고, 우리말 성경도, 새번역도 잘 번역이 됐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와서는 촛대로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가 심사할 수 있고 생각하면서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복음을 선포하는 목사님들 좀 더 성경을 잘 보시고 틀린 건 고치고 그래서 성도들에게 바르게 알려주시고 선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일곱 등잔대와 일곱 촛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부족한 종이 잘못되게 선포한 거 있습니까? 주님 가르쳐 주시고 또한 이 말씀이 바르게 되었다면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들 또 온 교회가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고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바르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귀한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